안녕하세요, 여천하입니다. 오늘 새벽 열린 AC밀란과 나폴리의 대결에서 김민재는 다시 한번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나폴리의 산시로 원정 리그 3연승과 나폴리의 리그 선두를 이끌었는데요. 경기 후 세리에A 공식 채널에 올라온 AC밀란과 나폴리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생각보다 매우 많이 김민재에 대한 현지 팬들의 댓글이 달려서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밀라니스타로서 이번 패배는 그리 가슴 아프진 않는데, 왜냐하면 우린 매우 잘 싸웠고 나폴리는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 김민재, 크라바치 헬리아, 로브트카, 안기사는 모두 클래스 넘쳤다. 이번 시즌 세리에A 타이틀 도전에 매우 흥분된다.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 진짜 짐승이었고 월드클래스 수비수이다. 그는 계속 나아질 것이다. 나폴리의 김민재와의 사이는 엄청났다. 그는 월드클래스 수비수이다. 김민재는 AC밀란의 동점 찬스 두 번을 막으면서 월드클래스 수비수 같았다. 나폴리는 김민재를 가졌으면 감사할 것이며 김민재를 더 보고 싶다. 김민재는 믿을 수 없는 수비수이며 반다이크와 같은 클래스이다. 김민재는 세리에A 우승팀을 상대로 몬스터 같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월드클래스이다. 김민재는 지금까지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이다. 당신이 스마트하다면 김민재를 위해 시즌 중반에 4,500만 유로만 지불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1억 유로의 가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4,500만 유로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을 얘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에 디아지의 헤더를 막아 말디니를 충격에 빠뜨린 김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김민재, 월드클래스 수비수의 정석. 김민재는 거대한 몬스터처럼 보인다. 그는 이번 게임을 바꿨다. 이렇게 현지 팬들에 의해 달린 김민재에 대한 극찬을 보면 김민재 선수는 국내뿐 아니라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한 후 단 리그 7경기, 챔피언스 리그 2경기만에 받는 평가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현지에서조차 김민재 선수의 다음 이적료를 이미 8천만 유로, 하나 약 1000억 이상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 무서운 점은 김민재 선수는 아직 전성기 나이가 아닌 26살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그럼에도 점점 세계적인 완성형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언컨대 이대로만 나아간다면 김민재 선수는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을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